아니 오늘 여기 분위기는 술집보다 약간 반주 느낌이네. 어. 그럼 우선 시키자고, 시키자고. 아, 일단은 시켜야 돼. 메뉴 볼 때 표정 제일 밝은 거 알죠? 아니, 어. 손이 떨리더라고. 저기 빨간 거 먼저 하나 시키자, 오봉 스페셜. 저분 일부러 시키라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 그지? 오봉 스페셜 하나랑 뭐 국물 같은 거 있어야 돼? 오, 네, 저는 그 좋아. 소주 있으니까 매생이 연포탕? 매생이? 연포탕? 오케이, 오케이. 그 아직 매생이 먹으면 이빨에 이게 닦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남자랑 있을 땐 안 먹겠지만 언니들이랑 먹는데 뭐. 여기 오시다가 자꾸 멈추셔. 오세요. 주문이요. 주문 크게 할게요. 오봉 스페셜 하나랑요. 연포탕 하나랑 술. 세로 하나. 진로 하나. 천하. 카스도 한 병 주세요. 아, 찾잖아 소매. 네. 술 먼저 주셔도 돼요. 안주 나오기 전에. 옛날 그거 안주 나올 시간이. 오, 옛날 사람. 나 할머니. 어디 가서 너 친해지 말라 그랬어 이거. 젊어지자. 이 언니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온 거 알아? 몰라요. 아, 갔다 왔어? 여자 인스타 안 봐요. 제주도 가서 저기 꽃 심다 왔거든? 호미로 파가지고. 진심으로 호미 하는 거 스토리에 올렸더라고. 스토리에 올렸더라고. 솔직히 말해, 거기 누구 있지? 나 친구가 거기서 카페 하려고. 아, 잠깐만. 그 친구가 그때 저번에 그 친구인가? 누구? 누구? 소개팅 남친구? 카페. 아,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아,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고. 아, 나 또 방송 보고 연락 온 줄 알았네. 아니, 아니. 먹어볼까요? 자. 오늘 화이팅! 화이팅! 뭐야? 뭐야?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소맥 또 타드려요? 아니, 나는 그냥 청아 먹을래.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다, 소맥. 그치? 한 번, 한 잔 더? 한 잔만. 오케이, 오케이. 한 잔.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우와, 미쳤다! 이런 걸 스토리에 올려, 언니. 왜? 나 꽃 심는 거 올릴 건데. 오, 진짜. 와. 우와, 짱이다. 여기도 매생이 들어갔네? 매생이 연포탕이니까 매생이 들어가지. 아니, 우와. 맛있겠다, 오동통해. 미쳤다,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많이 먹겠어. 너무 맛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 예술포 미쳤다, 예술이다. 진짜 여자 게스트여가지고 약간 표정이 다 표정이 다 요즘 대세잖아 또. 아니야. 우일이 머리 밟았잖아요 언니가. 머리를 밟고 올라갔지. 어서 마셔 인연아. 반갑다 인연아. 맞아 맞아. 아 둘이 아. 우리는 온지 한 몇 번 안 돼가지고. 맞아. 친구 친구. 이제 예술아 먹어. 한 번 나와. 손만 잡아주시면 안 돼. 손만 잡아주시면 안 돼. 어떡해. 아니야 친구니까. 와 괜찮아? 나이스. 아 웃지 마. 이 언니 왜 그래? 이 언니도 나 처음 할 때 그랬어. 내가 뭘 내가 먹어줬다고? 아니 먹어주지 않고 막 아 유민씨 와 이렇게 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예슬이랑 유미는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랑은 KBS 선후배. 나는 예슬이랑 KBS로 SBS로 다른데 친하고. 그니까 어떻게 지내 둘이? 약간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느낌인가? 그러니까. 언니가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내가 28, KBS 28기인데 비공식적 KBS 28기였어. 아, 나 기억나. 나 유리 언니랑 같이 대학로 살 때 그 산책하고 나는 집에 가고 아, 나 예슬이 만나러 갔다 올게 몇 번 있었어. 아, 둘이 살 때? 어, 나 한 번도 안 듣고 하고 와. 나는 같이 사는지 몰랐어. 아, 나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구나. 아니, 잠깐만, 왜 하나 안 듣고 가있어요? 아니, 바쁘니까. 누가 바빠요? 제가요? 어. 아, 바보야, 아니야. 너랑 살 때 예슬이 몰랐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쌤이랑 살 때. 그래, 내가 쌤이랑 살 때 알았어. 왜 너 말을 지어내니? 맞네? 하나야, 에피소드 억지로 만들지 마. 네. 괜찮아, 언니 진짜. 아, 더워요, 만지지 마세요. 하나 지금 여기서 떨어지거든. 아, 하나가 땀을 여러 개 흘리고 있구나. 이거 땀 개인기예요. 보지 마세요, 개인기야 지금. 네. 예슬이 누가 애 엄마 아니랄까 봐 하나를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는지 알지? 계속 막 이렇게. 엄마처럼. 없다고요. 녹용 좀 사주세요, 녹용 좀.
아, 죄송한데 이제 촬영 에어컨 나오는 룸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야, 내가 이 앞에 옷가게에서 반팔이라도 하나 사올까? 나랑 옷 바꿔 입을래? 어깨라도 뚫을래? 그냥 옷이라도 바꿔줘. 아니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어. 어제 외박을 해가지고. 아, 친구 집에 있어. 아, 친구 집에 있어. 친구 집에 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는 의심도 안 했어. 너 여자친구 집이야. 여. 잠깐만 미안해. 인중에 수염이에요 이거? 내 생일을 여기로 시킨 거야? 뭔데? 거울이 없잖아. 잠깐만 이거 스케치 코미디야 뭐야? 유미 언니도 약간 까맣네. 여기 까매? 어, 그래? 많이 나눠봐. 이거 해야 돼. 야 너는 여기까지도 까만 것 같은데. 재밌어. 어, 둘이 공감대 하나 생겼다. 쓰여주자. 수염으로. 주량 어떠래? 원래 술이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 아 그래? 어, 원래 술이 안 세? 나 근데 술을 많이 못 마시는데 약간 잠자기 전에 한두 캔 마시고. 아 순간 잠자리 전에라고 들었어. 더원이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어? 여기 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술 취하면 좀 진상이긴 해. 왜냐면 나는 못 이뤄. 꼴 빼기 싫어. 어? 꼴 빼기 싫어. 한번 회식할 때 그때 봤잖아. 처음에 술 먹을 때. 전 출근. 어, 먼저. 몇번 출근! 아빠 기억도 못해? 아 그때 노래를 많이 했지. 아, 노래 졸라 많이 했어.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상 하체 분리돼서 계속 다니잖아. 어?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약간 이제 그 결혼과 육아 생활에 지쳐서 나 오늘 흐트러질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 노래를 한 여섯 개를 부르더라고. 상 하체 분리돼서 계속 다니잖아. 어?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어. 아 진짜 저. 나 버릴 거야 이거. 아, 버릴 벗고 거야? 갈 거야. 아, 저 벗으면 이거 수위 이거 괜찮아요? 노딱 붙으면 어떡해요? 너 때문에 노딱은 안 붙을 거야. 아, 근데 나 진짜 노딱이 안 붙더라. 네. 아, 따스해. 언니 괜찮아. 나 약간 칠칠맞은 모습. 남자들이 약간 보호해주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게 플러팅 아니야 그러면? 모든 거에 플러팅을 붙인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다 하는 거 챙겨줘도. 그래서 나도 붙인 거야.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모든 거에 플러팅을 붙이니까 제한이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움직이고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맞아. 뭐 회의를 할 때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드세요 하면서 뭘 놔줘도 예슬이 너 6년대 플러팅 왜 아니야? 근데 약간 봉사하는 느낌 아니야? 봉사 정신으로? 어 그냥 우리는 당연히 후배로서 맞아, 맞아. 하던 행동이잖아. 맞아 진짜 그랬어 맞아. 근데 요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가 남녀 관계로 정의가 되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래. 나 그 유튜브 보거든. 연애 코치 해주는 유튜브 본단 말이야. 아 진짜 다 봐. 얘는 뭘 보는 거야 도대체? 박호의 연애 코치 봐요. 왜?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봤어 봤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뭐 싸웠을 때 헤어졌을 때 사귀는 법 이런 거 나와요. 연애를 몇 번 해보고 결혼한 거야? 나는 근데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어. 장기 연애를 두 번 정도 하고 남편이 그때 나랑 7살 차이가 나니까 결혼 생각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어, 2년 정도 더 만나보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 딱 2년을 만난 거야. 근데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처음이야. 결혼하자고 얘기를 아, 해서 결혼한 거야? 응. 그때 잘 몰랐나 보네. 아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어? 7년 됐나? 내가 예슬이 결혼할 때 울었다 그치, 울었어. 그치 많이 많이 울었지. 어, 많이 힘들어했지. 너 왜 나 버리고 가? 나랑 놀아야지 왜 결혼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상형이 어때래? 오빠 말고. 내가 뭔가 지적인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나보다 좀 알고 있다? 어? 아 진짜? 그리고 무쌍해? 안경 쓰고? 어? 아 그래서 요즘 현호랑 하는 거구나. 그래도 현호는 아니지. 야 현호 왜 그래? 맞아요. 나 현호한테 난 고백됐어. 현호는 약간 나한테는 친동생 같은 놈이야. 아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이거네. 근데 인스타 아이디가 왜 홍끼예요? 아르바이트를 되게 피자헛에서 오래 했어. 안녕하십니까? 뭐 이쪽으로 안녕 앉으십시오. 뭐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끝이 올라가는 게 어디가? 선배님들한테 처음 인사할 때 선배 안녕하십니까? 이게 올라갔어. 거기에 오해가 생긴 거야. 깨를 부린다. 아 나 이거 본 거 같아. 그래. 안녕하십니까? 웨이브 탄다. 웨이브 타는 거 그럼 자제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선배 안녕하십니까? 장윤석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맨날 홍끼 들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동기들 사이에서 이름이 아예 홍끼로 바뀌어버리고. 근데 나는 남자든 여자든 이 끼가 있어야 된다고.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저도 새끼 있잖아요. 언니들 리액션 뭐 짰어? 안녕하세요. 진짜 감사해요. 아야 사진 한번 찍어드리자. 사진 한번 사진 한번. 그래도 무조건 스노우는 키시네요. 그럼요.
잠시 제 인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진짜 내가 깜짝 놀란 게 예슬이랑 해외여행을 갔었다? 인기가 엄청 많아. 지나가는데 약간 프린세스 프린세스 다 이러는 거야.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아. 너 마지막 날 무대가 있는 노래 부르는 그런 가게였어. 거기 나가서 노래 불렀거든? 아 이파인가 엔트라니 불렀어? 근데 왜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인생의 한 장면을 무조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 내 나한테 남았어 나는 그게. 와 멋있다 진짜 이랬어 진짜 내가 못 불러도 할 수 있잖아 어 왜냐면 거기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그 추억을 만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핸드폰을 잃어버려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 핸드폰을 두고 내린 거야 근데 택시에서 올 때는 영어로 계속 그 아저씨랑 대화를 했거든 친절하게 약간 친절하게 되게 재밌게 막 어 또 놀러 와라 막 근데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나서 공항에서 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 영어를 안 하시고 따가워. 저렴하게 여행 그래서 아~ 서로 돈 굳었다. 아~ 돈 굳었다 이랬는데 아이폰 맞아. 제일 비싼 거 100 얼마짜리를. 이 정도까지는 추억으로 줄 수 있다. 그렇지. 어, 진짜 재밌게 살았지. 맞아, 맞아. 정말 재밌게. 그러니까 살았지.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결혼해서 후회한 적 있어? 지금 내가 일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인 것 같아. 서포트를 그래 시너지 역할이 잘 돼도 안 돼도 이 영상이 잘못 나와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뭔가 비난이 오더라도 내가 기댈 수 있는 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들한테 결혼은 좀 필수일 수 있다 선택 아니야? 결혼은 선택 어쨌든 뭔지 알잖아 아 뭔지 알지 마셔 짠 연애할 때 싸운 거랑 결혼할 때 싸운 거랑 푸는 방법이 좀 다를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풀어? 나의 모토는 이거야.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잔다. 각방은 안 된다. 오케이. 그런 거 있지 않아? 여자들은 좀 후각에 예민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지 내가 좀 약간 기분 너무 언짢거나 혹은 되게 짜증나거나 했을 때 남편 끼어놨을 때 그 냄새에 다 좀 잊혀지거나 조금 약간 아, 그 사람 냄새. 힐링 있어, 힐링. 그 하루를 잊게 해주는 아. 냄새에 훅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남편 땀 나면 바로 복격을 바로 빨래. 복격? 벗기지 그러면 남편이 잔잔해 마셔 이현아